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바짝 추위가 물러간 부산 경남은 가을다운 날씨를 회복하면서 가을 나들이객들이 야외로 몰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국면 속에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수욕장이 커다란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예술 작품과 어우러진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은 가을 느낌이 완연합니다. 인파가 붐비는 해변 도로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찰칵, 인증샷과 함께 가을날의 추억을 마음속 앨범에 저장합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더해지면서 휴일다운 여유가 느껴집니다. 바다 미술제 열린다고 해서 가족이랑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애들도 오랜만에 이 미술제 열려서 색감이랑 너무 예뻐서 정말 좋은 하루 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기온에 깨끗한 공기까지 쾌적한 가을 날씨 속에 부산 경남의 산과 바다는 온종일 가을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잦은 비와 때이른 추위가 지나간 뒤 모처럼 가을다운 휴일 날씨 속에 산을 찾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잦은 비로 단풍은 보기 힘들다지만 오랫동안 갇혀있던 일상에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는 하루 사이 각각 25명과 20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 확진자의 동선에서 금정구 목욕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역학조사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 속에 평범한 일상 회복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